다른 사람. 조용히라고 되어 있네. 왜 이런 거지? 너나 조용히 해. 다른 분들 못 구한다, 이거? 아, 안녕하세요. 명품계 큰손 키키입니다. 한번 털어 왔고요. 하나하나씩 언박싱 하면서, 하울 하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단 아닐 텐데. 김기선. 어, 고수를 또 두 개 샀네요. 아니, 아까 고수 샀는데. 아, 착각했네. 근데 뭐 이렇게 있는 거 다 사오는 게 제 취미라서. 65g에 1,700원짜리를 62g에 1,120원. 이틀 지난 거 30% 할인해서 팔거든요. 우리 지평, 명품이자 인연을 숙성시켜서 만든 된장이라서 다른 데서는 못 보는 퀄리티고, 소음 지평 찹쌀 고추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쌀이랑 찹쌀이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콩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질이 좋거든요, 가죽 질이. 두 분은 강릉에 유명한 거 아시죠? 이 초강즙 모두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들여온 거고, 340g인데 한 3,500원 정도 했었어요. 다른 데서는 이 값을 쓰고는 뭐 좀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유황가루를 뿌려서 만든 딸기거든요. 소리 다 되죠? 만든 장인의 얼굴까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생산자님. 네, 이렇게 사갖고. 여기 늙은 호박이 또 있거든요. 저가 먹기에는 좀 맞지 않는 거지만, 이렇게 늙은 호박 되싸가지고, 제가 먹어줘야지 젊어지겠죠? 그리고 우유는 아까 차 안에서 많이 마셨어요.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무항생제 인증 마루타 목장 우유인데,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명품 크리에이터 키키입니다. 아, 나는 진짜 뭘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이거 건이요. 이거 한번 휘감으면 벨트로 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잘 썼는데 이번에 너무 빨리 다 먹어서 우리가 미역을 좀 소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더 사왔어요. 1,000원짜리. 아, 놀 데가 없다. 집을 큰 데로 좀 이사 가야 될까봐요. 내가 말해놓고도 웃기다. 그리고 요거는 티커리. 조용히라고 되어 있네. 조용히 하래요. 치커리 조용히 해. 왜 이런 거지? 너나 조용히 해. 이런 치커리. 이런 짓거리 하라고 산 거 아니지만 국산이고 700원이에요. 근데 이 가격 주고는 못 사죠. 그러니까 VVVIP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고, 겨울무가 진짜 달고 맛있거든요. 나니까 이렇게 바로 밭에서 딴 거 구할 수 있지 다른 분들 못 구한다, 이거? 야채 명품 시장의 큰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흙에서 바로 뽑은 거 오늘 갓 잡은 거 갖다 준 거거든요. 요거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러면 말해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요. 양상추. 퀄리티가 진짜 달라. 이거 다른 데서 못 보는 피부 혈색이거든요. 보여줄게, 가까이서. 아, 그 흙 냄새 그대로 나. 마트에서 파는 그런 마트 냄새 아니고 흙 냄새 그대로 나요. 봐봐요. 아니, 이거 투명한 거 어떨까? 영롱한 거? 이것도 친환경. 이거 퀄리티 어떻게 할 거야? 너 한번 돌아봐. 어, 들고 돌아봐. 이렇게. 근데 2,500원. 무농약. 이거 하나만 이렇게 메고 다닌다? 그럼 애들 껌뻑 죽지? 이거 먹어야 되지. 배추전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덮어서 날개처럼 퍼프 해가지고 다니면 피가 그냥 다 떼먹지, 이렇게. 그리고 오늘의 메인은 뭐다? 양파 요만큼 1kg에 2,000원. 그것도 무려 무농약.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친환경 무농약. 근데 얼마? 얘네만 있는데 4만원이 안 돼. 이게, 읍스. 제가 왜 이런 거를 하게 됐냐. 제가 누구 엄마예요? 나 초록엄마잖아. 그래서 그래, 초록엄마. 모든 게 그린이어야 되거든요. 그린? 명품 결이에요, 이게. 이 샐러리가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샐러리 향 너무 좋다. 샐러리는 진짜 깨끗한 애들이어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요네즈 싹 찍으면 끝이야. 요거 요거 잘 먹는다. 김기사, 이따가 이거 내가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알았지? 아, 네네, 빨리 치겠습니다. 김 넣고, 딸기 넣고,
또 한 번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싱싱 드림 야채. 가자 가자 싱싱 드림 야채. 싱싱 드림 야채. Let's get it. 도착했습니다. 다시 가시자. 좋은 물건이 더 많아졌어. 이거 친환경 양파가 2,000원인 거 말이 되냐고. 야채들이 얼마나 싱싱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냉이 사가야겠다. 2,000원. 이렇게 싱싱한 딸기가 7,000원인 거면 말도 안 되지. 이 몇 그램이야? 이거 500g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포장했어. 오늘 아침에. 나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안 사고 배경? 저 이제 고추장을 다 먹었거든요. 고추장을 사왔게요. 지평 고추장. 순한 된장. 이거 하나 사고. 지금 제가 여유도 없거든요. 생지 할인 판매 끊어 보면 친환경 살라면 득템 1,000원. 무 있고 무 좀 사야겠다. 무 이만큼 1,000원이에요. 그리고 생채 상추 이거 870원. 케일 1,000원. 너무 할인이 많이 해요. 이거 고추 똑같이 싱싱한데 이거 1,120원 할인하잖아요. 상추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700원에 친환경을 이렇게 700원을 먹을 일이냐고. 이게 지금 3,400원어치 10인치 2억경을 더 건져야지. 너무 잘 먹었어. 오렌지 배추인데 맛이 달고 고소해. 된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저 지금 된장이랑 고추장까지 담았어요 오늘. 근데 이거 사셔야지. 그래야겠어요. 그것도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거? 괜찮아? 나 진짜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 또 추천해 주신 거 없어요? 딸기 넣었어요 벌써. 이게 몇 그램이에요 딸기가? 이게 500g인데 아니 500g인데 7,000원에 요즘 어디서 팔아? 만 원 하잖아 요새. 여기서 만 원 넘어요. 500g에 이 퀄리티인데 이게 7,000원. 500g에 지금 다 14,000원 팔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친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질해서 벌써 넣고. 아 이렇게 여기서 하시는구나. 됐다. 제가 다른 데는 큰 손이 아닌데 이런 어떤 좀 가성비 좋은 곳에 오면은 진짜 큰 손 중에 큰 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우유 진짜 맛있어. 진짜 깨운한 거 아시죠? 다른 거 모르겠고 요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 생긴 거는 안 사 먹을 것처럼 약간 디자인되어 있는 거 솔직히 좀 인정. 진짜 맛있다. 레알 트루가 내가 야채 머핀 만들어줄게. Let's go. 달걀 두 개 넣고 바나나 두 개 넣고 시금치 두 개 넣고 그다음에 김에 한 줌 넣고. 아 오늘은 노란색 먹어야 돼. 빨간색 파프리카는 어제 다 먹었어요. 오늘은 노란색을 먹을 거예요. 오늘은 좀 크게 줘볼까? 작게 이렇게 줄게요. 마카다나 시금치를 이렇게 갈아온 거야. 파프리카 더 줘? 파프리카 맛있지? 혹시 크게 줘도 돼? 아니 작게 줄게요. 얘는 뭐야? 얘는 시금치랑 달걀이랑 넣고 간 건데 이거 엄청 맛있는 저기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단맛을 위한 에리스톨까지 조금 첨가. 이렇게 조금만 반칙만 담으라고 했었어. 우와 간식. 여기 간식. 말랑말랑 간식이야. 꺼내보자.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맛있는 마들렌 같이 생긴 거 간식이야. 엄마도 먹어볼게. 이거 안 먹을래. 안 먹을 거야? 왜? 우와 우와 안에 이게 뭐지? 맛있다. 이거 안 먹을래. 안 먹을 거야? 응. 조금만 먹어봐. 맛있어. 엄마 꿀도 뿌려줄게. 이거 들고 먹어봐. 자, 이거 올려놓을게.
맛있는데. 조금 실패해 먹었지만 아주 맛은 그럴싸합니다. 첫 번에 이렇게 정도 나왔다라는 거 진짜 큰 행운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예쁘죠? 모양도 마들렌처럼 돼가지고 계속 찢으면 이렇게 속이 달라는 색이야. 너무 담백해서 좋아요. 여기는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어. 맛있게 많이 만들어야지. 잘된 것 같아.